여러분, 안녕하세요. MC설화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요, 제가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핫100 1위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라디오 방송 횟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Life Goes On은 한국말로 된 노래라서 미국 라디오에서 전혀 틀어주질 않았어요. 팬들이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정말 요청 많이 하고 트윗도 많이 했는데 이 방송 관계자들이 한국말로 된 노래라서 안 틀어줬거든요. 다이너마이트는 굉장히 많이 틀어줬어요. 영어로 된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1위가 가능했던 걸까요? 그야말로 팬들 말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아미만의 힘으로는 좀 부족했고, 대중들이 워낙에 이 BTS를 이제 좋아한다는 어떤 반증인 거죠. 그래서 음원을 많이 산 거예요. 다운도 많이 받고, 정말 그 노래가 좋아서 듣고 싶어서 사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을 샀으면 라디오에 도움이 전혀 없이 1위가 됐냐는 말이죠. 여태까지 미국 역사상 라디오에 도움 없이 1위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지만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이기 때문에 틀어주지 않아서 1위를 놓친 적이 있었죠. 야, 그래서 이번 이 어떤 사건은 미국 대중음악계를 흔들어 놓은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관계자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왜냐면 자신들의 힘이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미국도 왜 뒷거래 같은 게 없겠습니까? 라디오 뭐 음악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파워를 이용해서 미는 곡이 있어요. 그런 곡들을 많이 틀어주고 그 곡이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듣게 되고 음반을 사게 돼서 핫100 1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순수하게 그 음악이 좋아서 팬들과 대중의 인기에 의해서 방탄 1위를 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대중음악의 어떤 생태계를 바꿔놓을 일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탄은 미국의 대중음악계까지도 바꿔놓는 이런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탄이 이렇게 길을 터놨기 때문에 이 한국말로 된 많은 케이팝 노래도 이제 라디오의 힘이 없어도 정말 인기가 있고 노래가 정말 좋다면 한국어로 된 노래도 미국에서 1위를 할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만나요.